검은 바위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제주와 비슷한 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일본의 화산섬 미야케지마. 이곳에 제주 해녀를 추모하는 비석이 서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三宅島というところは今東京都に属してますけれど、江戸時代は流刑地として用いられていて、で、多くの知識人が三宅島に流されていました。 1903年にキムニョンのキムビョンソンさんという方がチェジュチャムスを数名連れて三宅島に初めて行ったと書いてあります。1932年ですね、の記録ではテジョンとクジャカラのチャムスたちが約240名、坪田村の山中らというところで潜っていたというふうに記録してあります。 도쿄 남쪽 175km, 배로 무려 6시간 반이 걸리는 이곳에 미야케지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20년 주기로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상시 관측 대상 화산섬으로 지정됐는데요. 가장 최근인 지난 2000년 대규모 분화로 섬 전체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폭발하는 소리가 그냥 들리더라고. 그래서 훈가다 보니까 막 시커먼 구름이 그냥 한 미친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가슴이 떨려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내려서 그걸 구경을 하는데 갑자기 있으니까 그 섬에서 그냥 그 가스가 덮어지는 거야 그냥. 그냥 차 있으니까 막 차로 도망차고 일로 가고 절로 가고 하다 보니까 엿가락처럼 휘어버린 철근. 뜨거운 용암에 뒤덮인 학교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1,300여 명이 살던 마을은 화산 폭발 후 이렇게 까맣게 타버렸습니다. 흔적도 없이 검게 변해버린 땅. 지금도 화산 활동이 계속되는 이곳에 정착해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 없었지. 그냥 금방 돌아올 줄 알고 니꾸사꾸의 무시가 간단히 그냥 뭐 한 일주일 기자 삶이 돌아올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돌아올 수가 없었지. 얼마나 그럼 피하는? 5년간. 무성한 대나무가 집터였음을 말해주는 곳. 이제는 출입조차 할 수 없는 폐허가 된 이곳은 한때 250여 명의 제주인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습니다. 서로 기대며 살던 마을 미이케우라. 그 앞바다에서 100여 년 전부터 제주 해녀들은 물질을 했습니다. 제주의 검은 모래 해변과 꼭 닮은 이곳에서 제주 해녀들은 주로 우뭇 가사리를 채취했습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군수 물자로, 해방 후에는 생계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여기 전문으로 여기서 우미를 해가지고 여기 다 넣는데. 막 넓이 좋다에 넓어. 서서서. 지금 여기 다 우미가 가득해놨어. 서서 배로에다 막 그 먹을 저 따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여기 와서 그냥 막 늘어놔요. 오래전 제주 해녀들이 채취한 우뭇 가사리로 가득 찼던 해변. 이억만리 바다에서 해녀들은 고향의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해야 했습니다. 그 고단한 삶 속에서도 부당한 대우와 수탈에는 저항했습니다. チャムスたちに賃金を支払えないという状態になって、でそのことに対してチャムスたちは怒って、で食べるものを入手するために陸に上がって、でそこで米の配給所に行って、 米をくれと言ったら、日本人の配給所の人が労働操業するような女に米はやれな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ので、チャムスの一人が怒って、激しくその理長に対して迫っていったそうです。そうすると、島の中で 左翼思想の女たちがいるというふうな話が広がって、で結局そのチャムスたちの中で9名の人を捕まえて逮捕して
島から船に乗せて、陸地部に送り出したという労働争議がありました。멀고도먼화산섬미야케지마가파른벼랑끝한자리제주해녀들은간절한소망을담아비석을세웠습니다고향으로돌아가지못한이들의명복을비는위령비입니다그런데まあ亡くなった不幸にして亡くなった人たちがまあここに祀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で向こうにねあのふるさとに帰りたくても帰れないそういう人たちの思いをまあここから海を見ながら、海上安全を祈願して建立されたものだと思われます살기위해출가물질에나섰던제주해녀이곳을거쳐간그리고끝내고향으로돌아가지못한채이곳에잠든제주해녀들을기억합니다악랄한일제식민치하에서제주해녀는가장많이빼앗겼지만그대로숨죽이고있지만은않았습니다일본의업자들이나그다음이해녀들을출가물질시키는데가운데역할을했던그객주랄까좀이익을가로채버리는그런일들이아주비일비재하게발생합니다일제의착취기관이된해녀조합제주해녀들은그부당한수탈과착취에맞서분연히일어났고누구보다용감하게싸웠습니다19살때예요19살때에일본사람들이우리한국을이렇게착취식민지되고우리갈력을정안주고하니까투쟁이라지요일본사람들하고장날이니까장에간다고해서그냥전부온것이이제이리헌디뭉쳤잖아경은한이리서만나면걸어간거라그냥걔는도지서오는데이제막형사들누구들막그냥그때뒤에들꽉창들어오잖아여러분우리해녀들의권리는우리스스로가2개월에걸친230여차례의시위연인원17,000여명참여제주해녀항일운동은일제에대항한당시최대의민중투쟁이었습니다アマ闘争は間違いなく植民地のチェジュ島で起こった最大規模の大衆運動で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うことができます。そしてこの植民地の朝鮮の歴史全体を見渡してもこうしたその女性労働者大衆が直接立ち上がった抗日運動としてはやはり一番規模が大きか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つまりチェジュという地域共同体の中で新しい社会を自分たちの力で作っていくんだという意識が一部の活動家だけではなくって民衆に広く根付いていたということをアマ闘争は証明している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지난해광복절경축식현장뜻깊은이날경축사에서대통령이특별한제주의여성들을호명했습니다1932년제주구좌읍에서는일제의착취에맞서고차동김계석김옥년구덕량구춘화다섯분의해녀로시작된해녀항일운동이제주각지800명으로확산되었고3개월동안연인은 17,000명이238회에달하는집회시위에참여했습니다제주해녀항일운동뜨거웠던항쟁의현장연두막동산에는항일항쟁기념탑이세워졌습니다하지만항쟁의주역으로인정받은해녀는세분뿐고차동김계석두분은아직도국가서훈을받지못했습니다지난4월제주항일독립운동가발굴및서훈추진위원회가발족됐고특히여성독립지사발굴을위한정부의시책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 독립운동가로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분 외에 김계섭 지사님하고 그다음 이 구순혁, 고차동 지사님 두 분이 같이 활동했던 게 주역으로 활동했던 게 다들 알려져 있는데 살아생전 직접 증언을 했지만 기록에 남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고 김계석 여사. 유족들은 또다시 독립유공자 서훈 재심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오조리 같은 게 뭐 그 근처에 있는 마을, 예, 마을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섯 분이 다니면서 그 동원을 했대요. 이제 며칠 날 장에 이제 누가 오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 합쳐서 힘을 합쳐서 가서 이거를 해결해야 되니까 나와 달라고 다니면서 부탁을 했대요. 다섯 분이 어떤 뭐 구좌 5일장이라든지 어떤 뭐 그 지사 앞에서 이렇게 가자 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잠깐 이렇게 이거를 이제 외치면서 이제 먼저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고 김홍련 지사가 증언했지만 여전히 기록되지 못한 두 분, 고차동 김계석 여사. 그리고 뜨겁게 항의를 외쳤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해녀들은 독립운동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고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났던 제주 해녀. 자랑스러운 역사 제주 해녀 항일운동을 기억합니다.